이모 예쁘다 그치? 나 예뻐? 나 예뻐? 내 숨었어. 우리 막내가 나 예뻐? 막내는 영어, 한국말 잘 못해. 아 진짜? Is she pretty? I don't know. You don't know? I don't know. You said you don't know? 긴장했어. 정신 차려. 나 갈래. 이모 삐졌다잖아. 누나 되게 유명한 누나야. 아, 그... 안녕해. Always? Always. Always. Did you watch it? Yeah, it's her thing. 아 진짜? I'm so happy to hear that. 그래서 이모 안 예쁘냐고. 너 아직도 얘기 안 했어? 사춘기라. 이모 안 예쁘냐고. 그럼 이쁜 거 그거 얘기하는 거랑 사춘기랑은 아무 상관없지. You have to say it. She's prettier. Yeah, she's pretty. She's the most beautiful. Yeah. 아이고. 아이고. 네. 블러셔. 나 사이즈 게임. 울겠어. 빨리 가.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See you. 안녕. 안녕. 예, 수고하세요. 네. 창피해, 창피해. 애들 놀리는 거 봐요. 아, 안녕하세요. 또 이제 식사하시려고요? 네네. 아유,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어떻게 주문하시겠어요? 네. 뭐 드릴까요? 아, 오늘은 좀 조촐하게 황태해장국하고 대게라면이지만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근데 주문이 돼? 오늘 지금 대게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네, 네. 솔드아웃 됐어요. 솔드아웃. 아, 대게밖에 안 돼. 대게밖에 안 돼. 아, 죄송합니다. 근데 대게라면 아주 저희 그 제일 시그니처라서. 하고 소주 한 잔. 아, 예. 알겠습니다. 대게라면 네 개요? 네. 그리고 소주 하나. 네. 짠. 짠. 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처음 뵙는데 참 이렇게. 아, 네 분 다 처음 되세요? 오늘? 아니요, 우리 친구도 있고. 아,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갑. 아, 친구니까. 친구. 야, 친구. 저번에 뵀는데 저랑 한번 만났잖아. 같이 우리 가게에서 같이 한번 본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치? 아, 그랬나? 네, 네. 나홍갑이 갔을 때. 아, 맞죠, 그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십시오. 스티븐. 성이 뭐예요? 이. 저도 얼마 전에 미국 사람 됐거든요. 어, 그러세요? 네. 와. 너 지금 끝났어요? 네. 오, 좋아요. 아프리베이션. 아, 정말 힘들게 시험 봐가지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6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시민권을 5월에 땄거든요. 그러니까, 야 패스포트가 없는 거예요. 미국 거 있었, 아니 한국 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세네터, 상원의원, 컨그레스맨 앞에 거기 백악관 그 바이든한테 메일. 이메일 써가지고. 근데 해줬어.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막 찾아보니까 Life and Death 72 Hours 뭐 그거 샘플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전화했더니 비행기표를 먼저 예약해야 된대요.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그때 빈자리가 없대요. 황당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난 그 다음 주 다시 연기하고 다시 전화해서 그 다음 주로 예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상원의원이랑 바이든하고 또 그 페리스 다 보내 이메일을 다 보냈지. 근데 갑자기 12시에 보이스메일이 온 거예요. 미스터 김, we are available to make your copy your 패스포트 그렇게 왔는데 그 4시에 문 닫는데 12시에 출인이 있고 샘플한까지 왔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익스프레스 피 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결제한다고 하고 그리고 카드 막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날 금요일 날 받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요일부터 장례식 이제 이런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일이 있을 거야 진짜. 시간도 그렇고. 네. 아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시민권을 연기했죠.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그게 돌아갈지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아 진짜 이게 누구나 겪어야 될 일이지만 빨리 겪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죠. 라면 드릴게요. 곧 나오니까.
먼저 드세요. 이름이 뭔가? 저는 카일이요. 카? 성격. 카요. 카일. 영어 이름은 카일이요. 우 성격? 네. 저희 아빠가 이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보는데 대게 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드디어 오늘 먹어보겠네.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래서 잘 안 나왔어요.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다 불었어요.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꼬들해, 꼬들꼬들해. 꼬들꼬들해요? 먹어봐, 먹어봐. 굿? 해물 깔끔하네요. 굿? 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확실히 집에서 조금 다르다지. 네. 오빠 이 면을 삶으려면은 그러니까 가정용에서는 좀 덜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왜냐면 저거 완전 센 불이잖아. 그러니까 가정용이랑 업소용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3분 돌리니까 3분 30초 정도는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분 같이 오신 거죠? 아니요. 따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서로? 네. 잠깐 제가 비켜 있을까요? 좀 친해지길. 아니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유. What are you studying? Studying electrical engineering. Okay. Yeah. 힘들지 않아? 그거? 아니요, 재밌어요.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Do you happen to be an engineer? No. My business right now. Oh, okay. Where did you study? UC Sedgwick. Oh, I know a lot of people from there. Okay. I think a lot of Koreans know each other. Yeah. 우리 할아버지 주스 하나 마실래? 어떻게? 저 두 분. 아, 좋아요. 한 잔이요? 네. 알겠습니다. 야, 게시하는 거야? 네, 게시. 감사합니다. 첫 주문이에요. 일단 주스부터 따를게요. 그러면 손이 나가야 되니까. 네. 이게 오렌지 두 개 넣어서 만든 한 잔이에요.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어? 네, 맛있어요. 주스 괜찮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냥 솔직히 4달러면 가격 괜찮은 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생과일이 다른 데서는 더 비싸요. 비싸요? 아. 빵집이나 이런 데서는 프레쉬 주스가 더 비싸니까. 다행이네요. 네, 가격은 괜찮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